세계 각국의 대표가 돼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 대회가 선문대학교에서 진행 중입니다. 실제 유엔 총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미래의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김장석 기자가 전합니다. 미래의 외교관을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을 이어가는 학생들. 오늘만큼은 세계 각국의 대표가 돼 국제사회의 현안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And finally, this delegate strongly asserts improvement on the swift deploy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by revising regulations to fit each nation's critical situations.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는 기본. 다른 나라의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를 도출해 봅니다. 발언부터 투표까지 실제 유엔 총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세계 무대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귀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단순 토론보다 훨씬 사람들이 아무래도 얻어가는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 대회. 올해에는 세계 마약 문제를 비롯해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유엔 평화 활동의 발전 방향, 북한 핵실험 제재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에서의 다루는 모든 그 이슈들을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외교관처럼 그 역할을 각국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주역들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일까지 열리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제네바 유엔 본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